네, 예전엔 봄이 이사철 성수기로 불렸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거래 절벽 추세에 더해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 심리로 내놨던 매물도 회수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사철 성수기라는 3월이지만 요즘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은 예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산 경남뿐 아니라 전국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매수도 잡아놓고 매도도 잡아놓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것 말고는 좀 더 미루자, 좀 더 지켜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집 팔 사람은 양도세 완화를, 집 살 사람은 대출 규제 완화를 기다리며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얘기. 5~6월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겠다는 사람, 사겠다는 사람들 모두가 다 관망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취임식 이후에 하나하나 그 규제 완화 공약 사항이 실천되는 과정 속에서부터 거래량도 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정책 방향이 잡히면 숨죽이던 거래가 활기를 띨 것은 확실합니다. 거래 활성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도 예상 가능합니다. 규제 완화 예고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많은 서울이 들썩이고 있는데 점차 다른 지역으로 분위기가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지역으로 그중에서도 비교적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으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승세는 1~2년 정도 이어지다가 이후 안정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규제 완화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임시 방편일 뿐 결국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첫 부동산 정책 발표 전까지 마치 태풍 직전의 고요처럼 현재 주택시장의 비수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